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극장에서 뵌 지가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, 네,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장명준 역할로 돌아온 진성규입니다. 많이 떨리고 설레네요. 반갑습니다. 그 캐릭터의 뭐 헤어스타일도 좀 독특하고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1편에, 우선 진성규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릴까요? 아, 네. 일단 헤어스타일적인 면에서 많이 바뀌신 걸 보셨을 텐데, 일단은 이더 커진 공주의 느낌, 인터내셔널 느낌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빌런을 좀 만들어 보자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가 빡빡머리는 한번 해봤었고,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, 더좀 인상적인 게 있지 않을까 찾아보다가, 어떻게 보면 저긴 머리로 좀 감추듯한 긴 머리를 좀 선호했었고, 감독님이 또 그걸 또 흔쾌히 또 받아주셨고, 그래서 이제 분장팀하고 의상팀하고 같이 수염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타일링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물론 북한 저희 이부 함경도 쪽 말을 또 선생님하고 또 같이 입혀보고, 그러면서 저 장명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연기자라는 유해진 씨랑 잘생긴 다니엘 혜인이 현빈 씨 사이에서 나는 뭘로 내 자리를 잡아야 되나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영화 잡아먹을 만큼 너무 연기 좋게 잘 봤고요. 네, 일단 혜진이 형하고 저 비슷할 것 같은데요. 이 현빈 씨와 또 윤아 씨와 헨리 씨 사이에서 어떻게 어필을 할수 있을까? 얼굴입니다. 아무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일단은 뭐, 네, 그냥 뭐 친근함 그걸로 먼저 다가갔고요. 그리고 사실 새로 들어온 느낌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이 속에 묻어날까, 묻혀질까, 그것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막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왔었는데, 되려 원래 있던 멤버분들께서 보듬어 안아주셔가지고 매 현장마다 원래 1탄을 했던 것처럼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, 그렇게 도와주시고 봐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장명준이라는 역할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는 유해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, 북한이나 미국에는 이제 현빈 씨나 다니엘 해니 씨 같은 얼굴이 흔하지만, 유해진 배우님이야말로 뭔가 대한민국 남성들의 대표주자 같은 느낌으로 영화에 임하신 것 같은데, 그런 부분하고 또 포함해서,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북한도 미국 편이야라고 하고, 미국도 사실은 북한 편일 거야라고 하는 그 미묘한 사이에서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위치도 연기 속에 녹여내신 것 같고,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형사로서 또 어떤 북한과 미국 사이 대한민국으로서 연기할 때 어떤 고민 좀 담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사실은 크게 나라와 나라 사이는 저한테 중요치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익숙한 촌령과 그리고 또 FBI 잭 사이에서 사실은 이렇게 좀 중재자라고 할까요? 저 역할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크게 나라와 나라 사이 이것보다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주자 친구는 좀 제가 여튼 고맙습니다.